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직접 드라마 OST를 부른 가수의 무대를 눈앞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이크 네.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네, 네. 군인인 줄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피아니스트 윤한 씨의 연주도 너무너무 네. 멋있었고요. 자, 네.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1부에 이어서 드라마를 더욱 빛낸 환상의 베스트 커플들을 만나보는 베스트 커플상입니다. 네. 자, 2부 베스트 커플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연기를 펼친 5월의 청춘의 이도현, 고민 씨 커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도현, 고민 씨 씨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 커플은요. 사랑스럽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두 사람, 연모의 박은빈, 로운 커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은빈, 로운 씨는 비극적인 운명을 극복해내는 사랑스러운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행복한 신사와 밝고 명랑한 아가씨가 만났네요. 신사와 아가씨의 지현우, 이세희 커플 축하드립니다. 지현우, 이세희 씨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신사와 아가씨의 파란만장한 로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플인데요. 브로맨스의 정석을 보여주신 차태현, 진영 커플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차태현, 진영 씨는 애증의 브로맨스 연기로 큰 재미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야, 예.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커플. 베스트 커플입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트로피를 전해드리는 동안 이 커플들이 왜 베스트 커플이 됐는지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영희 씨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자꾸 노래가 돼요. 5월 한 달만 만나볼래요? 좋아요, 그럼. 난 우리 명감탱이 계란이나 하나 까주겠다. 아니, 명감탱이라뇨. 희태 씨는. 그냥 두셔요. 여기까지만 해요, 우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훌륭한 인재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 사서 정지훈이라 합니다. 아니, 아부라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햇살처럼 눈부시게 다가와. 저 이게 나의 비밀입니다. 미안합니다. 저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할 것이라고. 제 곁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출 소녀? 군발이 아저씨? 흑석동! 눈물이 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세상에! 박 선생이 나 책임질래요? 회장님!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그땐 진짜 역 같은 게 뭔지 보여주려니까. 경찰대야, 넌 안 돼 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분수도 모르면서 까부는 게 잘못이다 이 새끼야. 제가 파트너긴 했습니까? 아이고, 애를 붙잡고 그러나. 몰라. 괜찮냐? 예. 자, 유일하게 키스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쭉 보는데 유일하게 있을 수가 없죠. 자, 한 팀 한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청춘, 이도현, 고민 씨 커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두 분이 함께 호흡을 맞춘 두 번째 작품이죠? 그렇죠. 네. 전 작품에서는 어떤 관계였죠?
남매였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연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스트 커플이라 대답도 동시에 하시는 건가요? 예, 둘, 셋. 그렇습니다. 네네. 어때요? 이렇게 남매를 연기하다가 또 이렇게 연인을 연기하는 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도연 씨가 저의 상대 배우였어가지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전작에서도 느꼈었지만 너무 배려심도 많고 그리고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웠고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저도 네, 비슷합니다. 예, 저도 너무 고맙고요. 근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네. 언젠가 또 이제 민시 씨와 연기를 또 할 텐데 네. 그땐 과연 어떤 관계로 만나야 되는지, 남매였다가 연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뭘로 만나야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관계를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그냥 친구로 정말 네 친구로 우정으로 다시 한번. 네 우정을 우정으로 우정도 좋네요. 그리는 그러네요. 역할로. 생각을 안 해보셨었나봐요. 다음 작품은 저랑 이제 하기 싫은 거죠. 아닙니다. 여기까지인 네. 거죠. 네, 그리고 두 분이 80년대 배경으로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사실 두 분은 95년생이시라 80년대 연인을 연기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연인이 되었는지. 네. 근데 물어보니까 연인이 될 사이가 아니었는데 연인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테니까.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개팅을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네. 아버지가. 예. 근데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랑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대타를 맡기시고 예. 나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나신 거죠. 오. 거기서 이제 제가 탄생을 짠 했습니다. 그것이 80년대다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네. 이것이 80년대 사랑이다. 인연, 연인 뭐... 인연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SNS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이런 게 없, 그냥 블라인드 데이트인 거예요. 그쵸. 누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소개한 사람이 중간에서 얘기 나누어 그리고 일어날게, 약간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이 네.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월의 청춘이 명대사가 참 많거든요. 팬분들이 뽑은 명대사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희 씨, 나랑 딱 5월 한 달만 만나볼래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이 뜻이 없는 5월은 싫어요. 새까만 밤하늘 위에. 사실 이런 거 부탁드리는 건 참 네,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생방송에서 약간 또 묘미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사실 가수분들한테 그거 희재 좀 불러주세요, 뭐 거리에서 좀 해주세요, 뭐 잘 자요 해주세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좀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아무래도 그저 프로 연기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겠죠. 지금 두 분께 그 저대사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먼저 네 하시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 그럼요. 예예. 예. 예. 그럼 네. 똑같이 아까 앞부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자 역시 예 제가 무례한 부탁을 드린 것 같고 그럼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배우분들께. 그래도 좀 재밌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진짜 감정을 막 쓰지 않고 예. 괜찮습니다. 네. 이게 생방의 묘미죠. 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명대사가 있나요? 이 드라마 안에서? 명희 씨, 민시 씨는 뭐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 자료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히테 씨 없는 5월은 싫어요. 네. 그 대사도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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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후시 녹음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현장에서의 감정이 아무래도 후시 녹음을 할 때에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던 기억이 있는 대사라서 저한테는 한편으론 좀 힘들었던 대사 중에 하나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후시를 왜 동시로 안 하시고 그때? 아 동시로 했었는데 그때 소리가 수음이 잘 안 됐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야 이런 걸 또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아 후시 녹음도 하는구나. 네네. 자 감사합니다.